가운데 있는 게 전복이에요? 네, 요 흰색 보이시죠? 예. 요게 전복. 전복. 연어. 연어. 요거 겉에 이제 등심. 등심, 소고기. 네. 진짜 이게 색감도 너무 뭐 할게요. 제가 고수를 좋아해서. 네네. 고수를 좋아하시나? 고수 하나 이렇게 딱 올리고. 자, 아 저탄수화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네? 아, 표정이 말해준 거 있는데 말이죠. 아, 네, 어. 오. 오늘 12만 원짜리예요. 12만 원짜리. 아~ 어, 12만 원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럼요. 아, 그런 거. 거기다 이 무화를 해서 달짝지근하거든요. 구우니까 약간 또. 그래, 무화가 좋아. 야, 진짜 맛있는데요. 와, 아, 거기 연어도 있죠, 그죠? 연어. 자, 연어 먹어봅니다, 같이. 네, 연어 있는데. 자, 체크 뜨겠습니다. 전복은 제가 빼고 먹겠습니다. 네, 왜요? 전복 맛보다 연어의 좀 향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어, 네. 뭐 골라 먹어도 되죠, 뭐. 자, 연어 좋아하시는데요. 녹아. 지금 예. 순간 아줌마를 봤습니다. 나도 순간 나왔어요. 순간 어머니를 봤습니다. 녹아. 그러니까 표정이. 녹아. 어쩌면 등심도 너무 맛있고요. 따로 이거 와인하고 간장 같은 거에 예, 뭐 간장은 집에서 이제 아까 만드신 타마리 간장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맛소라고 청주하고 이렇게. 야, 제 타마리 간장 좀 쓸만했죠? 예, 맛간장. 이게, 그게 그 맛을 좌우한 것 같아요. 마음까지 뺐네, 마음까지 뺐어. 많이 들었어. 야, 정석 씨. 눈치 좀 빨라 이제. 야, 약장 사람 어딨네. 약간 전로 갔어. 그래서 말이야. 뭐야? 스무디. 그 아보카도하고 무화과하고 요거트를 같이 갈았고요. 보통은 그거보다 살짝 단맛이 도는데 메인 요리가 좀 단맛이 있어서 단맛을 좀 줄였어요. 단맛을 조금 줄였는데요. 지금 무화과와 아보카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거 라인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요거트, 다른 색깔 요거트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색깔을. 야, 거기도 또 엔젤을 만들었네. 예. 아, 정말. 야, 아, 스무디 하나에도 지금 정성을 네. 들여서. 너무나. 전혀 아보카도의 비린 맛이 안 나요. 아보카도가 원래 좀 비리거든, 생각보다. 네. 비린 맛 안 나고. 적당히 단맛도 있으면서 네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딸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예. 왜? 이 집에 있는 재료니까요. 그냥 가서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설탕 아주 조금 넣고 아니면 아예 안 넣어도 되고. 네. 딸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예예. 맛대로 안 좋네. 무화과가 또 이렇게 예. 변신하는데 무화과 느낌 없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화과가 들어간 거죠? 네, 냉장고 무화과가 아주 충분히 익어가지고 네. 단맛이 딱 올라왔을 때를 이거 12,000원짜리예요. 13만 5천 원. 많이 튀어나온다. 13만 2천 원이죠. 13만 5천 원이 될까요? 그렇네. 예. 아니, 또 예. 서비스 올려서 예. 내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아, 정말 충분히. 예. 굉장히 만족하신 표정입니다, 지금.